원래는 아빠는 사업하고 안 맞아, 솔직히. 그래요? 지금 봐봐. 세 번을 그렇게 털어먹은 거 없어? 안 얘기해요. 맞아요. 응? 근데 한 번도 장사 잘된적 없어. 네, 맞아요. 응? 그래놓고 또말 듣고 또말 듣고 또 하는 게 아빠가. 응? 귀가 얇은 거예요, 아빠가. 아, 근데 좀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될것 해보면. 같은 그런데, 생각은 드는데 하면 망하잖아. 응? 아빠가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지 않아요? 그런 걸 제대로 배워서 뭔가 움직여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별거 없다고 하잖아. 체인점 문의하는 사람들이. 응? 그 본점 가보니까 잘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 반은 하겠지 하고 한 거야, 아빠는. 그렇죠. 근데 지금 봐봐. 맛도 아빠는 그 본점 맛하고도 달라. 응? 아빠 맛은 퍽퍽해, 지금, 고기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와서 음식 남기고 갈 때도 있어. 그렇지는 않은데, 응? 저희는 이거 이제 팩으로 응. 팔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가서 먹어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먹어보겠죠. 응? 근데 아빠는 모르겠어. 자꾸 퍽퍽하대.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야? 똑같이 만드는데도 응. 그렇다고 그래요. 맛이 달라. 그 손맛도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손맛이 없다고요? 저는. 똥손이야, 똥손. 미치겠네. 몰라, 이 가게는 나쁜 자리가 아니래. 응? 근데 여긴 주차실에 조금 힘들어? 예? 주차실에 조금 힘들어? 그렇지는 않아요. 응? 그런 거는 없는데, 응. 이제 뭐, 매일 이동하면서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시장처럼 다니는 거잖아. 그렇죠. 응?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물건을 가져가서 거기서 파는 거잖아. 그렇죠. 오일장 시장처럼. 예, 그, 트럭에다가 갖고 구워가지고 그 파는 자리에서 건데. 팔잖아. 근데 내가 잘 맛이 달라. 아빠께. 그 원인이 뭐예요? 아빠가 문제야. 응? 그더 배워야 돼. 아빠는 그 어쨌든 떡갈비하고 움직이잖아. 치댈 때 이게 잘못 치대는 거야. 치댈 때요? 응. 그 치대는 건 없는데. 치대줘야 돼. 좀씩 뭐 만져줘야 되잖아. 응? 그냥 저기, 그 그람스만 달아가지고 이게 눌러서 하거든요. 그냥만 누른다고 똑같이 맛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고기는 똑같은 데서 쓰는 거야? 그렇죠. 봐. 근데 왜그 집에서는 맛있고 아빠네 집엔 맛이 없어? 치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응? 단지 이제 저기 고추 섞어 넣을 때만 치대는데, 그니까 잘 치대야지. 그거만 저기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빠. 그냥 아빠 말대로 그냥 섞으면 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사람이 손맛도 있어. 그러겠죠, 그거는. 응? 그게 무시 못하는 거야, 아빠. 응? 근데 꼭 아빠한테 사가는 사람 좀 가끔씩 태클을 걸잖아.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아빠가. 그, 저기,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러더라고요. 노하우야, 아빠. 더 배워야 돼, 아빠. 그리고 내가 하잖아. 이거 승산이 별로 없어. 근데 창업비는 많이 들은 게 아니야, 아빠. 그래도 한200 이상 들어갔죠. 많이 안 들어간 거냐? 아, 이건 물론 그런데요. 사업하고 움직이는데 200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뭐 해서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없어. 차라리 아빠 나가, 딴데 가서 그냥 직장 일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잖아도 저 이달만 어떻게 그냥 저기 하고 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마, 그냥 털고 차라리 노가다나 다녀. 뭐야, 지금 물건을 좀 갖다는 게 있어서 그것만 어떻게 처리하고 말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하지 말래. 그 사업하지 말래. 장사하지 말고. 절대로다가. 그냥 따박따박 250, 300씩 버는 게 홀라.
차라리 아빠 대형면허 따갖고 운전이나 해. 대형면허요? 화물차는 운전하든지. 근데 허리 관리 잘해야 돼, 아빠. 아, 이거 다친 제가 저기 다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안 나서요. 안 나서. 네. 그리고 그래. 원래 아빠네 돗자리 네 개 만진 거 있어? 어제 내 위에 있던 걸 내려서 밑에다 옮겨놨대. 예. 네. 응? 네. 이러면서 벌전 들면서 아빠한테 친 거란 말이야. 이거는 3벌전 풀어놔야 돼. 그걸 지금 그 조카들이 이제 저보다 어린 조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기를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선산을 이제 그 그러니까 어른들을 저기 저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모시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장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할 때 나중에 잘하라고 그래. 어. 그리고 아빠는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근데 조상이 저렇게 힘들게 들어온단 말이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인간복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말 듣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 아빠 보면 3살 먹은 어린애 같아. 속 터져. 정말 내가 그거 왜 시작했나. 아니 이제 딸이 그거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장사를. 아, 그래서 딸이 웬순해 그냥. 그래서 사실 좀 까먹었어요 지금. 그거 진짜로 잘 지내고 싶고 뭔가는 잘 풀리고 싶으면 네. 조상을 한번 싹 풀어드려. 3벌전 좀 싹 걷어놓고 그래야지 아빠가 정신 차려서 어디 직장 다녀서. 몰라, 아빠는 차 운전하면 좋대, 사주에. 어. 떠돌이 사주란 말이야. 그랬으면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거를. 막 누구 간섭받지도 않고 내가 따박따박 할 일만 하고 네. 딱 받는 거. 네. 차라리 그게 제일 좋아. 차라리 대형면을 따서 네. 그런 화물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특수 그런 걸 배워서 그런 걸 하면 아빠는 잘해. 돌아다니는 거 원래 좋아해요. 그게 네. 역마살이 있어서 아빠는 가만히 앉아서는 못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댕겨. 그런 거 타고 전국 일주 당겨. 그런 거 좋아해요. 다니는 거. 집에서 사모님은 속 터져 죽어, 아빠. 그렇죠. 번안 갖다 주니까. 평생을 아빠는 진짜야. 그렇다고 아빠가 나쁘게 한 건 없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것 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뭐라고 못하게 해, 와이프가 뭐라고 못하는 거야. 내 아빠 보면 속 터지는 거야. 맨날 뭘. 일만 벌리는 선수라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 그리고 때려쳐. 네. 그리고 직장 아, 나가. 아, 이달만 이달만 할 거예요. 이달. 진짜로 딱 갈아엎고 네. 직장 생활에. 네, 이달만 할 거예요. 이달. 그리고 아빠 좀 젊었으면 용접 기술이든지 뭔가 기술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 전에 조금 그 시도만 하다 말았어요. 그 제대로 했으면 네. 그게 더 낫어. 지금은 몰라. 아빠가 딱 할 수 있는 건 아빠는 역마살이니까 떠돌이 사주니까 그래서 차 끌고 다니면서 헐벌 당겨. 다른 거 하지 마. 네. 또 누가 뭐 일 벌려 가면 절대 하지 마요. 네. 그리고 당분간 뭐 화물차 운전해도 남 들어가서 해. 월급쟁이로 당분간은. 네. 아셨죠? 예. 열심히 사세요. 응? 진짜 이달만 해요. 예, 이달만 할 거예요. 아니 진짜 그만두려고 작년부터 생각은 했었어요. 빨리 그만뒀어야지. 예, 했었는데 시간만 낭비했잖아. 지금. 예, 시간만 낭비했죠. 근데 이게 조금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저기 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니야, 아빠는 안 돼. 아 남은데도 아빠는 안 돼. 아, 그게 답답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빠. 그래요? 아빠는 장사 체질은 아니야. 기 닫어, 이제. 꽁돈 없어.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